예, 오늘 먹어볼 거는 제주도 가서 구입하실 수 있는 제주도 올레 꿀빵입니다. 물론 뭐 인터넷에서 보시면 판매하는데요. 뭐 인터넷 거기서 사 먹긴 그렇고 제주도 가시면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 제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건 좀 딱딱하고요. 요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 블루베리만 뭐 다양한 맛이 있는데 요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. 요거는 좀 딱딱합니다. 예, 요건 가격 1,500원 받고 요건 1,000원 받고요. 가급적 드실 거면은 올레 꿀빵 말고 둘 다 올레 꿀빵이구나. 예. 근데 1,000원 이렇게 생긴 거 말고요. 이렇게 생긴 걸로 드시면 됩니다. 예, 이걸 이번에 먹어봤고요. 그리고 쇠공주라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아주 추천하고 싶고요. 예, 올레 꿀빵 한번 먹어볼까요? 간식 그 제주도 여행하시다 보면 뭐 좀 많은 것을 보고 싶은데 그럴 때 그냥 뭐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끼니 떼우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좋습니다.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뭐 견과류들이 뿌려져 있는데 뭐 비싼 건 없고요. 뭐 해바라기 씨, 뭐 땅콩, 깨 뭐 그런 게 있네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뒤에 것도 안 본 거냐 했네. 네, 원래 꿀빵이고요. 제주산 유채꿀이 들어있답니다. 유탕 처리된 제품이고요. 뭐 별다른 건 없고 다올레 식품이라는 데서 제조를 했답니다. 이건 제주도에서 했네요. 이건가? 이거는 저기 밖에서 해갖고 제주도로 들여왔던데. 네, 이게 더 원래 꿀빵인가 원래 꿀빵인가 보네요. 당류는 1.8g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 18g 아닌가? 1.8g이라고 되어 있는데. 네, 그리고 사용도 괜찮고 나트륨도 낮고 이렇게 영양 성분은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여전히 좀 이 부분이 좀 딱딱합니다. 안에 이렇게 팥 들어있고요. 있어도 좋긴 한데 너무 단단해서 먹자 좀 불편하더라고요. 이 제품이 좀 그나마 좀 낫고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게 견과류도 훨씬 더 많고요. 근데 이거 뭐 가격도 비싼지 모르겠네요. 이게 좀 약간 크기가 크고 안에 고명이 많아서 그런가? 제주도 가시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파는데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요 깨공주. 예, 이것도 1,500원이고요. 아주 바삭하고 좋고요. 이거는 그냥 비추. 이거는 그냥 괜찮은 정도. 좀 참고하셔서 제주도 가시면 이거 말고 뭐 저번에 보여드린 뭐 쑥빵 그 다음에 또 뭔 빵 있다? 빵 종류가 독특한 게 많은데 여행하시면서 간식으로 이렇게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습니다. 아무튼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